자, 그 다음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주의사항, 형형명인지 부형명인지,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다른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능하면은 부사 형용사를 덩어리로 외워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형형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면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되는 어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해보면은요, comparative market이라고 할 때 이 자리에는 increasingly가 정답입니다. 요거 increasing하고 increasingly 선택할 때요, 항상 정답은 increasingly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그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요. 가능하면 이렇게 묶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점차 경쟁이 커져가는 경쟁이 심한 시장.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increasingly가 정답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겠고요. increasingly large 점차 큰 양. 그 다음에 이것도 사운드가 소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건실한이라는 형용사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건실한 계획, 재정적으로 건실한 이렇게 묶어주세요. financially. 그 다음에 이것도 mutually가 서로서로 상호적으로 서로서로 유익한 관계, 유리한 관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high가 나올 때 relatively high 이렇게요. 상대적으로 높은 퍼센티지. 그리고 뒤에 이렇게 PP 형태가, 동사의 PP 형태가 나오면 그 앞에는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근 채용된 직원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ED 형태가 뒤에 보이면은 부사가 정답이다. 네, 상당히 증가된 비용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renowned는 요거 자체가 형용사입니다. renowned이라는 동사의 ED 형태가 아니고요. 요거 자체가 형용사 어휘입니다. 유명한, 저명한, 비즈니스맨. 그래서 이거는 요것도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감정 표현이죠. 예, 놀라운이라는 감정통, 요런 것도 부사로 갑니다. 예, 놀라울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제품. 예,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형형명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개별적인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주식해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extensive. extensively economic 이렇게 묶어주지 말고요. 이렇게 묶지 말고요. 요거는 각각의 형용사가 꾸며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지원, 경제 지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금융의, 이게 아니고요. 네, 요게 아니고 전문 고문, 금융 고문. 네, 이렇게 됩니다. 전문적인 금융, 네, 고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LY가 여기서 부사가 아닙니다. 형용사로서 분기 수치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최근 수치, 분기 수치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치적인 사건. 네, 이것도 최근 정치적인 이게 아니고 최근 사건, 정치적인 사건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틀리기가 쉬운 부형명, 형형명, 네,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